여기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업체 출동, 보안경비 출동업체 근무하는 33세 직장인입니다. 어제 새벽에 2시 반쯤에요. 어제 새벽에도 여느 때나 다를 바 없이 야간 순찰 중이었었는데요.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랑 검은색 그랜저 차량의 추돌 사고를 뺑소니, 그리고 뺑소니서는 목격하게 됐습니다.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18살 학생이고요. 오토바이 면허 있고요. 술 마신 것도 아니고요. 그 차는 뺑소니스가 어떻게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일단 경찰에 신고 후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학생이 처음 사고 난 거라서 그런지 엄청 겁을 먹고 있더라고요. 자기한테도 피해가 오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실비는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많더라고요. 조카뻘 되는 동생 같아도 도와주고 싶은데요. 블랙박스 영상 판독 시 과실비는 몇대 몇인가요? 감이 오지 않아서 느낌이 어떻게 과실이 몇대 몇일지 잘 몰라서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앞차 운전자는 잡았나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진 않았나요? 많이 다치진 않았나요? 제가 잠시 후에 생방송 설명드렸었는데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 차예요, 요 차. 번호판 선명합니다. 왜 저렇게 휘청거려? 와, 뭐야? 토끼였어. 쫄뚝쫄뚝 하면서 쫓아가네요? 뭘 주스러 가는 건가? 쫓아가다 다시 되돌아오네요? 죽는 건 아니네요. 다리를 좀 절죠? 배달통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다리가 좀 불편하죠? 예. 도와주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첫 차, 새벽 2시 반에 왜 도망갔을까요? 다시 한번 크게 보시겠습니다. 크게.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앞에 차 여기서 한번 휘청하죠? 예. 오토바이 넘어졌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지. 예. 저 쫓아가다가 다시 되돌아가네요. 도망가니까. 다리 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와서 아저씨 도와주세요. 다리 절지요? 저 차, 도망간 차, 술 엄청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번호판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번호판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차피 뒤차, 저 뒤차가, 뒤차에 찍혀 있으니까 망정이 그렇지 않아도 못 찾아요. 경찰이요. 사망사고면 거 근처 CCTV 다 뒤집니다. 근데 좀 다쳤네? 찾아볼게. 근데 잘안 쳐지네. CCTV 봐도 잘안 나와. 번호판이 없어. 그리고 옆에 쇽 골목골목으로 도망가면 못 찾아요, 또요. 찾기 힘들어요. 사망사고면 어떻게든 찾아요. 사망 뺑소니는 100%입니다. 건고율이 대한민국에. 다행히 뒤차가 그 앞차의 번호판을 찍어서 넘겼는데요. 그날은 절대 연락 안 돼요. 그 다음날은 연락 안 돼요. 술이 완벽하게 깼을 때 그때 전화 받아요. 왜 이제 전화 받나요? 제가 배터리가 다돼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술 마셨다 그럴까요? 절대 안 마셨다는 거죠. 음주에 대해서는 처벌 못 해요. 분명히 음주한 거 뻔한데 음주된 증거는 없습니다. 저럴 때 노련한 경찰관은 저게 바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뺑소니, 보험범죄, 그리고 보복운전 이런 거요. 노련한 경찰관은 저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전날 어디 갔었나요?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리고, 자, 카드 내역 좀 주시죠. 그리고 전화 통화 내역 좀 주시죠. 이미 제출 안 하면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압수수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거 좀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 어제 어디서 뭐 어떻게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진술하시죠? 억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묵비권 행사하면은, 그럼 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어디에서, 그 보면은, 거기 가게 CCTV 다 나오잖아요. CCTV로 인해서 술 먹는 거 그러고 딱 해갖고, 술 몇 잔 먹고, 그 다음에 계산했는데 술병이 몇 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술 마지막으로 마시는 날 시간부터 시간이 얼마 지났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에서 음주까지 넣어서 똘똘 몰아갖고, 저건 골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똘똘 말아갖고 위드마크 공식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왜? 위드마크 공식 명확치 않다. 음주는 무죄 가능성 크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요 2번은 안 되죠. 음주는 무죄니까요. 음주가 빠진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죠. 지난번에 그 개그맨 사고 때요. 그때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났어요. 그럼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근데 음주에 대한 음주운전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면서 겨우 500만 원? 대물뺑소니잖아요. 사고미조치. 사고미조치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근데 그때 그 개그맨은 겨우 500만 원, 음주는 무죄다 그러면서. 저는 그거 징역형을 선고했어야 맞다는 생각입니다. 징역형 선고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야 정답인데 판사가 좀 관대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판사, 아니 그 판사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판사가 음주운전이 뻔해 보이는데 뺀돌뺀돌거리잖아요? 그래, 뺀돌아! 그래, 뺀돌이는 무슨 죄가 더해질 수 있다? 뺀돌뺀돌할 때. 그럴 때 그 유명한 괘씸죄.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괘씸죄. 괘씸죄가 적용되면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음주운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면은 그러면은 벌금형이 있어요. 아, 뺑소니. 음주 뺑소니도 벌금형이 있어요. 사망 아니면은. 벌금형도 해줄 수 있고, 집행유예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우선 벌금형이 제일 좋은 게 벌금형이죠. 음주운전도 벌금형 있고, 뺑소니도 벌금형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 해줄 수 있는데, 뺀돌거려? 뺀돌아! 그래, 너 뺀돌이 한번 법의 심판을 보여주마! 세일러문! 그래서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음주전과가 있다. 오, 음주전과도 있는데, 옳지. 음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음주는 빠지더라도, 저기서 저렇게 무모하게 도망간다? 그래서 판사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핵사이다처럼 멋진 판결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1년부터 30년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 그리고 이 사건은요. 과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실은 오토바이가 들어올 때 상대차의 거리가 몇 미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찍어갖고 그게 원근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비록 음주했다 하더라도 대각선 들어온 오토바이 잘못이 더 커 보여요.
근데 구체적으로 몇 대 몇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각선으로 들어온 차가 더 커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그거 볼까요? 좀 큰 화면으로. 이때 몇초 걸리죠? 그래도 금방 파악하네요. 지금 여기 오토바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오토바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지금 27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여기도 안 보이지? 저는 보이는데 왜 여기는 안 보이지? 3초 있어요, 3초. 3초 걸렸어요. 아, 잘려서 그런. 자, 보세요. 오토바이가 들어올 때부터 3초 걸렸어요. 저기, 이때가 27초죠? 아, 오토바이 26초에 들어오네요. 26초에 벌써 오토바이 있네요. 26초에요. 그리고 사고 날 뻔한 게 몇 초냐면은, 네, 여기. 29초. 29초. 3초. 3초면은 저 차가 시속 60보다 빨라 보이는데요. 한 7초, 아니, 저 70? 70에 80 정도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70이면 1초에 19.44m예요. 한 60m? 한 60, 70m 앞에서 오토바이가 들어오고 자동차가 가고 자동 속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각선으로 들어온 오토바이 잡이 조금 더 커 보여요. 그러나 내가 크게 다쳐서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든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실이 무인정중이에요. 근데 저거는 과실이 7대 3이냐 6대 4냐 5대 5냐 그거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어차피 상대 쪽에서 나 치료비는 다 해줘요. 그리고 내가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가 남을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치료만 받으면 돼요. 대신 상대편은 골로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놀란 마음과 그다음에 나 다리 불편한 거 치료받더라도 좀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합의금이 되면은 그때 합의해 주시고요. 부족하면 아예 재판 받으라고 하세요. 네,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과실 비율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다만 배달하시는 분들 밤에 저렇게 미친 듯이 달려오는 차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 운전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곳이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쌩 저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한편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1년에서 15년 500에서 3천만 원 이거 어디서 보셨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다 아시죠? 이 정도는. 네. 그게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윤창호법은 아니에요. 윤창호법은 뭐냐면 이게 부상이에요. 부상. 부상. 윤창호법은 1년에서 15년 1천에서 3천이에요. 그래서 민식이법이 요거요. 요거는 윤창호법 같고요. 벌금은 요거랑 같아요. 뺑소니. 그래서 뺑소니는 저렇게 파렴치한 놈인데 근데 민식이법은 자동차가 천천히 갔는데 애가 퍽 돌아서 부쳤는데 자동차 정말 억울한데 그런데 저런 파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벌금이. 윤창범은 술이 떡이 돼갖고서 정신도 못 차리고 가다가 그냥 퍽 들이받았는데 조심해서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 타러 퍽 튀어들었는데 그때도 징역형 윤창범 똑같고 벌금형은 뺑소니랑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파렴치하고 저렇게 고의범죄하고 어떻게 동일시하느냐.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형평이 맞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